것입니다. 从现在开始我们要讲解的是传道学的第二讲. 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那神的话语是本文是马可福音的16章的15节. 자, 1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我们现在读一下本文.他又对他们说：“你们往普天下去传福音给万民听。” 아멘. 또 가라사대. 那么在这里说了。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你们往普天下去。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말씀하셨습니다. 说要向万民传讲福音。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말씀하고 싶습니다. 那么今天的主题是什么呢？是为什么要传道？ 오늘 예수님께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那主耶稣也是走遍天下而进行这样的去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说当向万民进行传讲福音。 모든 인종을 초월하고 要超过所有的人种。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也超过所有的民族。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向这世界上的数多的灵魂进行传讲福音。 그러해 전도해야 될 이유는요? 那么我们要传讲的这理由是什么呢？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因为是地上主耶稣地上的命令。 예수님이 친히 명령하시고 주耶稣亲自做了命令。 예수님께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耶稣进行十字架复活之后呢？ 승천하기 전에 유언하셨습니다. 在升天之前做的遗命。 왜 하나님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为什么今天神开拓教会? 왜 하나님이 또 신학교를 세우시고요? 为什么也开拓神学? 또 왜 선교사를 보내셨을까요? 为什么还要差遣宣教士呢? 이 주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是为了顺服主命令的缘故. 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요? 为什么保惠师圣灵连到我们这里?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 使着我们去顺服主耶稣的命令. 오늘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那么今天耶稣决定性的在命令我们. 복음을 전하라. 要传讲福音. 때를얻든지 얻든지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无论得时不得时，都要去传讲福音. 모든 나라와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那向所有的诸国进行传讲福音.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今天蒙召得救的圣徒. 이 주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当应顺服这主的命令. 이건 해도 되고 안 돼도 하는 것이 아니라 这并不是说做也行不做也行的事. 오늘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今天圣经是绝对性的在命令. 우리 예수님 명령을 거역하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我们去拒绝这主之命令的时候呢，只能是受审判. 이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我们去很好的顺服这种话语去传讲福音的时候 교회도 복을 받고 教会蒙福 자기 자신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我们自身也会蒙福. 오늘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那么今日世界上有很多神所拣选的百姓. 오늘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那今日我们当向谁进行传讲福音呢?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主耶稣近日向我们做了命令. 교회 모이면 서로 기도하고 聚在教会当中的时候又彼此的祷告.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分散的时候到各自的生活环境去传讲. 우린 여러분의 생활의 현장이 那今日大家的生活现场就是 복음을 전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要换为更换为是传讲福音的现场.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회사에 보내셨는가? 那上帝为什么促使我来到这个会社?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神为什么让我遇见他呢?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是为了传讲福音的缘故，神使着我们去怎么的遇见他。 저희 교회 어떤 신혼 부부가 계시는데요. 那我们教会是有一对新婚夫妇。 어느 날 자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有一天姊妹呢就说了这样的话。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我在结婚之前呢。 교회 전도사한테도 중매가 많이 들어왔는데 在教会的就是传道士当中有很多就是说做媒的. 그러나 글로시까지 가지 안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但是他说他并没有嫁出去.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那个时候这个丈夫对他所说的是什么? 당신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만나겠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说这个丈夫就做见证说是什么呢？主要通过你进行使我得救的缘故，让我们遇见的。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我们要按照神的命令回到我们生活的现场。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向数多的人进行传讲福音。 오늘 예수님께서도 친히 명령을 하신 겁니다. 今日主耶稣也是亲自做了命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명령했습니다. 要是走遍天下到普天下去进行使万民就是传讲福音.
이 명령을 거역하면 될까요? 大家说能够拒绝这等的命令吗? 교회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教会也当去顺服这种命令. 그래 교회가 가까운 데서 부지런히 전도해야 되고요. 所以说在教会的附近要殷勤的传道. 또 하나님 종도를 길러서 선교사로 또 파송을 해야 됩니다. 而且是又养育神家的工人差派为是先知. 우리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我们就是为了顺服这种命令. 물질도 희생해야 되고. 而且是要怎么的? 또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而且要牺牲我们的物质和时间.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희생을 해서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以致最后要牺牲我们的性命来进行遵守这种. 그다음에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还有我们为什么要进行传道呢?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因为是传道是爱耶稣的事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说你们若说是爱我的，就要遵守我的诫命.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爱主之人呢?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就是就会怀揣一颗主的心肠. 주님 마음이 무엇일까요? 那么就是说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就是说拯救灵魂. 예수님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那主耶稣在这地上的时候向数多的人进行传讲福音.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你们要是真正的爱主的话呢? 이 주의 명령을 순종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就当顺服主这等的命令要进行传讲福音.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那爱的人是能够听爱之人的话. 우리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은 我们要是真正的爱主的话呢?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就很好的去爱主的话语,顺服他的话语.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使多人进行就是传讲信服福音. 오늘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今天主的心是怎样的心呢? 아무리 지난 날에 어떤 죄를 범했다할지라도 无论是我们过去犯了多少的罪恶. 망하고 실패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那么主是不希望你们败亡而且失败的.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希望他们都得信奉耶稣蒙着拯救. 우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我们要理解主的心.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在传道的事情上要发出我们的热心. 우리 주님이 전도하라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那主为了让我们传道的缘故先爱了我们. 또 복음을 전할 만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셨습니다. 而且也赐给我们了就是说能够促使我们去传讲福音的一些条件和环境.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我们热情去爱主的事情. 주님이 걸어간 대로 就是说按主的脚踪.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以主的心肠去传讲福音. 또 전도하는 일은 무엇이 전도하는 일일까요? 那传道的事情还有是什么是传道的事情? 왜 주님이 전도하라 했을까요? 为什么主说要进行传道呢? 예수님께서도 친히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主耶稣也亲自来进行传道.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시면은 마가福音1章的38节我们可看到 예수님도 새벽에 열심히 가서 기도하시고 那主耶稣也是在凌晨去热心的去做晨祷.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那这村那村的进行走着传道.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那这样主又将说什么呢? 내가 이를 위해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说我就是为这事而来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내놓으시고 那主耶稣是腾出了天上之荣耀的宝座.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而是降在这卑贱之世界之上. 죽은 자를 살리시고 为了拯救死人.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医治病人.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为了拯救神家百姓的缘故来在这个世界. 오늘 수많은 유리바오는 양떼들을 그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而且是为了拯救数多的流离彷徨之羊羔的缘故来在这个世界. 예수님은 친히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而且主耶稣亲自做了传道，做了榜样.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而且主耶稣为了传道的缘故，他卸下了天上一切荣耀的宝座.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희생을 하셨습니다. 而且耶稣为了传道的缘故，以至于牺牲他的性命.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아주 낮아지셨습니다. 而且耶稣为了传道的缘故，变为实在是卑贱之样.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那主耶稣为了传道的缘故，在那里热心的祷告.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而且为了传道的缘故，主耶稣在那里以神的权柄行使神迹. 예수님 친히 본을 보이시면서 主耶稣亲自做出了榜样.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而且向我们也命令了说要去传讲.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하셨기 때문에 我们因为是亲神耶稣亲自做过的缘故. 주님을 따라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我们要跟随主耶稣的教宗而担当起传讲福音的使命。 그래 예수님께서 친히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那主耶稣亲自担当传讲福音的使命。 그래 제자들을 세우시고 在那里立为门徒。 오늘날 또 우리를 세워서 就是说今日又树立我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使我们进行传讲福音。 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那路加福音的19章的10节也是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主耶稣的来在是为了找那遗失的羊。 삭개오를 만나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遇见撒该之后就说救恩临到你家了。 삭개오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那撒该也是遗失的一只羊。 그런 세리장이요. 他是税吏长。 세상적으로 부자로 잘 사는 사람입니다. 而且在世界上他是一个相当富有的人。 그런데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但是他不认识耶稣，也不认识天国。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돈이 많으면 잘 살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那撒该以为这世界上钱多就是一个最幸福的。 그러나 그도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但是他也是要当信耶稣之人。 그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을 때, 所以说撒该要出去想见到耶稣的时候。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他因为个子是十分的矮，所以说不能够看见耶稣。 그래서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所以说上到桑树的上面看耶稣的时候。 예수님이 그 밑을 지나가시면서, 这耶稣路过的时候呢？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这撒该呀，你要下来。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那耶稣呼叫撒该的时候，撒该就吓了一大跳。 어떻게 저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 这位怎么能认识我的名字呢？ 그때 예수님께서요. 那时候主耶稣就说了。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说我要留在你家里。 그래 즉시 내려와 영접하거늘. 而且及时下来做了迎接。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主耶稣做了宣布。 오늘 구원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였습니다. 说今天的救恩临到你家了。 그러면 삭개오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所以向撒该说你也是亚伯拉罕的子孙。 이렇게 세상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요. 如此在世界上是富饶之人。 욕심꾸러기요. 而且是贪心之鬼。 하나님 모르던 삭개오를 那不认识神的这撒该呢？ 예수님이 구원하시면서 主耶稣拯救他的时候。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主就说了，我是来找遗失的。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那这主耶稣来在这个世界就是为了找那遗失的羊。 그래 예수님은 사방에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습니다. 所以说这耶稣走遍四方在寻找遗失的羊。 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셨는데요. 那神的儿子主耶稣也是这等的去传道了。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도 될까요? 那我们今天不传道能行吗？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이요. 那不传道就是背逆主耶稣的事情。 우리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就会走去和我们主耶稣无相关的道路了。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시면서 主耶稣亲自在传着道。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今日向我们也说是你们当去传讲福音。 예수님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那主耶稣是超过了这个就是民族，就是说超过了人种和民族去传讲福音。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那主耶稣向这贫穷之人也是怎么的进行传讲福音。 자,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向犹太人也进行传讲福音。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而且向外邦人也进行传讲福音。 자, 예수님은 세계를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耶稣将世界怀揣在心怀而进行传讲福音。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我们也是像耶稣一样当在传道的事情上尽我们的全力。 오늘 전 세계에 예,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那今日里全世界有蒙拯救之人都在等候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从近处到远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那就是要信耶稣而蒙召拯救的人，世界角落里还有很多。 저 지옥 갈 영혼들을 누가 구원해야 될까요? 那要上到那地狱里的灵魂，谁能去拯救他呢？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今日主耶稣就做亲自的传讲福音。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而且且又对我们做了命令。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될까요? 而且我们还要为什么去传讲福音呢？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那传讲福音是爱别的灵魂。 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나 성경은 강조를 很多的 爱.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爱神. 내 이웃을 내 몸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爱你的邻舍要如同爱你的己身.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那么就是爱邻舍的最高限度的爱是什么呢? 빵을 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那是什么呢? 그 사람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大家说是帮助他的肉身就是一个就是说帮助吗?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전도일까 사랑일까요? 他所需用的我们意识上的去帮助就是爱吗? 물론 그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是的，也是实现爱的一种. 그러나 가장 고귀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但是最高贵之爱是什么呢?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관으로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就是向那灵魂进行传讲福音，使他的灵魂走到天国。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我们的神强调了要爱我们的邻舍。 우리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我们要当去爱我们的兄弟或者姊妹。 그들을 사랑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那爱他们的就是爱之中的秘诀其中之一是。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제 전도 진행 정교나가 영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热心的 취하려 자기의 동족. 자기는 저주를 해서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배受 저주 나파시 이지이미워. 내 민족이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소라 시원 자신의 민족은고 신봉 예수 더이 정교. 오늘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시나요? 나마 다자니 진리 아니의 민족마? 당신의 민족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当向你的同族或者是同僚之中要进行传讲福音。 여러분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시나요? 大家你们是爱你们的弟兄和姊妹吗? 그러면 그들을 지옥 가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那不至于让他们下到地狱，又引导他们走入天国。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那大家说你们所爱的人就落水了，进行挣扎，你们当去怎做？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방관할 수 없잖아요. 那么一个人就是可喜爱之人在落水之中进行挣扎，你不能袖手旁观。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그 물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那为了将你所爱的人从水之中捞下捞上来的缘故。 자기의 생명에 이역을 무릅쓰고 물 속에 뛰어들 것입니다. 可能是豁出自己的性命，你也去下注水中进行拯救。 우리는 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我们爱灵魂的心要热情起来。 이런 참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곧 전도하는 일입니다. 就是爱别人，乃就是传道的事情了。 오늘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今日里，我们要爱世界所有的民族。 이 세상에는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这世界人有数多的民族在那里生活。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都是按照神的形象所造作出来的神的可贵之人。 하나님께서 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셨나요? 那神为什么促使我们要爱我们的弟兄和姊妹呢? 짐승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是这个灵是不在动物身上，乃是在人身上只有这灵魂的缘故。 영적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지만은 那么就是说是怎么的是神灵性进行创造的。 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么有不认识神而且过着非常怜悯之生活的人。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我们今天当去怜悯他们，要进对他们进行传讲福音。 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那世界上最为可怜之人是怎样的人呢? 돈이 없는 사람일까요? 大家说是没有钱的人吗?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일까요? 是没有多多去学习的人吗?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是贫穷之人吗? 오늘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那么今天最为可怜之人是不认识耶稣之人。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那么就是说最为可怜之人是不知道地狱而去生活的人。 우리는 한 영혼 영혼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我们越是爱惜爱热情的去爱每一个每一个灵魂。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当向他们传讲福音。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은 我若是不向这些灵魂传讲福音的话。 누가 지옥에서 건져낼 것인가? 有谁能将他们从地狱当中拯救出来呢?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았습니다. 我们热情的接受了神传给我们的福音。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뜨거워져서
我们也要使我们的心焕然起来。 이런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将这样神的爱进行分享下去。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那实践爱的最重要的内容就是拯救那个灵魂。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就是引导在神前的路。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引导天国之路。 죄를 용서받아서 영원한 영생 얻는 길입니다. 而且是在罪上得蒙饶恕得蒙永生之路。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大家你们爱你们的家族吗? 전도에서 다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那么都是他们要传道进行存相信。 여러분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나요? 大家你们爱这国家爱这民族吗? 이 민족 수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而且当向这民族的数多的人进行传道。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나요? 那么大家说今天世界上数多的人你们都去爱吗?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我们要实践这种爱的缘故，当向多人去传讲这个。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我是时常的，我们心中有这个思想。전도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要相信传道，而且实际上走入天国是最高限度的爱。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而且我们为什么要进行传道呢? 믿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어제是不信的人就如此会灭亡的缘故。 하나님 모르는 사람, 不认识神的人, 예수도 천국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天国都不知道的人, 그대로 놔두면 다 죽습니다. 如此放下去的话，他们就会死去。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24节我们可看到, 그들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他们会死在过犯之中。 영혼이 죄와 마귀의 종살이하다가 这永远做着罪、死亡和魔鬼的仆人。 영원히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도해야 됩니다. 因为要受永远之灭亡的缘故，我们就当向他们去传讲福音。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값은 사망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那人若是不解决这个罪的话，那因为这个罪价会最终步入死亡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那人生活当中最根本性的要解决的问题又是什么呢?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就是解决这个罪的问题。 만약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若是解决不了罪的问题的话，那就会死去的。 육신도 죽지만은요. 肉身会死去。 영이 죽은 자로서 영원히 지옥 갑니다. 而且是以灵性的死去，下入永远的地狱。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大家你们过路的时候。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我们思想一下，有一个孩子掉在水中，落在水中，在挣扎着。 여러분이 참으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大家你们要是真纯有良心之人的话, 내려가서 건져서 그 어린아이를 살려줘야 됩니다. 那你定会下水，就应把他救上来。 그러나 만약 어린아이가 죽어가는데도 보고 지나간다고 하면은, 但是连小孩子挣扎着，你看见了，你都不去救他。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요. 这就是没有良心的人。 아주 악한 사람이요. 十分可恶之人。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而且在神前，到了神的审判台前，他是没有避免之路。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요? 那小孩子落在水中挣扎要死，为什么你会轻？怎么的？就是说袖手旁观呢？ 내려가서 건져내서 살려줘야 되잖아요. 一定要下水，要进行把这小孩子救上来。 오늘 우리 주위에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我们的周围现在有很多这小孩子样式的人在挣扎着，在死去。 오늘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有很多不认识的神的人都进行彷徨流离。 길을 잃어버려서 무엇인가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他们流离迷路，总是在寻求什么。 날마다 죄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那天天在绝望之中走向灭亡之路。 오늘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那由着下去的话，他们就会死去的。 그들을 누가 어떻게 건져야 될까요? 那怎样去搭救他们呢？ 우리가 전도해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我们要传道拯救他们。 참으로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我们要是真正有良心化的人呢？ 물에 빠진 어린아이를 건져 살려준 것처럼, 如同我们从水中搭救一幼小的男孩一样。 오늘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那么今日因为罪而走向灭亡之人，我们当把他们拯救出来。 우리는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我们不能由着他这样的下。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但是主耶稣不希望他们这样的灭亡下去。 그저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使他们走上永生之路，而且这样的向他们传讲。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而且为什么我们要进行传讲呢？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除耶稣之外是没有救恩。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使徒行传 4장 32节我们可看到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적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天下没有赐别的名可以蒙召拯救。 오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这世界上有很多的宗教。 그러나 어느 종교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但是哪个宗教都没有拯救。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지만은 예수를 믿어야지만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因为所必须要信奉耶稣的时候才会有这救恩之路。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일까요? 为什么耶稣就是我们的救恩者呢?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요. 因为耶稣是钉在十字架上为我们而死的。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而且是替我们支付了一切的罪价。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而且3日后进行复活。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사이 중보자시요. 나 예수是神 和我们之间的宗保者，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我们的救恩者，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천사를 통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而且主耶稣诞生的时候也是通过天使进行起了他的名字。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起名叫耶稣。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大家说耶稣这名的意思是什么呢？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是将自己的百姓从最终要拯救出来的一位。 오늘 천하에 어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怎么今日在天下没有赐下别 어떤 공자나 석가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那么就是孔子、释迦牟尼这的名字都不能赐给我们拯救。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那世界上无论有多有名的人，但是不能靠他的名蒙找拯救。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因为只有主耶稣才是我们的救恩者。 그래서 오늘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而且向今天数多的人当去传讲主耶稣。 오늘 어떤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那么今天像拥有某种宗教信仰的人也是 오늘 당신 예수님이 구원받는다고 전해야 됩니다. 要去传讲你相信耶稣才能够蒙着真正的拯救。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我们通过主耶稣得着罪的赦免。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通过主耶稣成为神家的子女。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而且通过主耶稣我们能够进入天国。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하나님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而且我们祷告的时候奉耶 예수님祷告才能应允在上达神的宝座之前。 오늘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얼마나 참 귀중한지 알 수 없습니다. 因为在数多之人呢，一旦有这耶稣的缘故，不知道是有多么可稀贵的事情。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전해야 됩니다. 因为主耶稣是我们的真拯救者，是我们的弥赛亚，所以我们当去传讲。 자,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那像贫穷的人，我们要去传讲。 부자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像富饶的人，我们也要去传讲。 세상에 유명한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像有名有权柄的人，我们也要去传讲。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다 희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为了传讲这耶稣的缘故，以至于怎么的，豁出自己的性命。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像数多的灵魂进行传讲了耶稣。 감옥에 갇혀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요. 那么在监中也是就是拯救了数多的人。 왕 앞에 가서도 예수를 전해서 왕도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而且是在王前也是进行传讲福音，希望呢王也能够蒙召拯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 참회함으로. 因为说使徒保罗在腓利门的监狱之中进行赞美神的缘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就体验了神的神迹，从监狱当中进行走出来了。 그때 간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那个时候看守非常的惧怕。 만약에 감옥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잘못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因为他们没有看守好监狱的缘故，他们很有可能被致死。 자기 생명이 테러움을 당했습니다. 因为他们的生命危在旦夕。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他们向保罗所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라고 말합니다. 说我们怎样做才能够蒙召拯救呢？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那个时候主这保罗就传讲了耶稣。 주 예수를 믿어라. 相信主耶稣吧。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这样你和你的家必蒙拯救。 예수님 외에 구원이기 때문에 이 부지런히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因为是耶稣是救恩的缘故，我们要殷勤不断的去传讲耶稣。 오늘 세상에는 많은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今日世界当中有很多的异端者。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전에 那在他们有引导错路之前呢？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我们要相信耶稣使之他们步入天国之中。 또왜 하나님께서 전도하러 있을까요?而且上帝为什么使之我们去传讲呢？ 전파해야지만은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因为我们去传讲的时候呢，只有人听见，听见了才会去相信的缘故。 로마서 10장 14절에는요. 로마서 10장 14절 당의 내용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说没有传播的人又怎样去听呢? 하나님께서 구원받기에서 전하도록 말씀하시고요. 那神处时明白处时的拯救，而且是使他们去传讲。 부지런히 전도를 하면은 要殷勤传讲的时候呢，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就会有听的人。 마음속에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을 믿게 하십니다. 어제 신이 就是 相信的时候, 신이 就是说 去听的时候呢, 성령就促使他们去相信了。 오늘날 교회 사명은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那么今日教会的使命就是什么呢? 要吹起这传福音的号。 오늘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无论今日的之人听与否, 我们都要去殷勤的传讲。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因为这信心是什么？在你听的时候才会生出信心。 오늘 하나님의 성들은 이 복음의 나팔을 부려야 됩니다. 那么今日神家之百姓当应传出传就是说吹起这福音的号号声。 오늘 교회 사명도 복음의 나팔을 부는 것이요. 那今日这教会的使命也是吹起这传福音的号响。 우리는 형제나 자매에게도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而且像兄弟姊妹也是应当去殷勤的传讲。 우린 전도할 때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我们每当传福音的时候需要忍耐。 오늘 이 사람이 즉시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那这个人今天没有及时的相信，但是你不要去灰心。 인내를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我们要不断的去传讲。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那么就是说，我们当做的事情就是传讲。 그러나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但是他信与否都是责任是他在他自己。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那若是真正神所喜爱之人的话呢?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십니다. 那圣灵就会就是感动他的心，促使他去相信。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我们为了拯救这个灵魂。 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而且就向神交托这一切，而殷勤的去传讲。 자, 예수 믿으세요. 相信耶稣吧。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相信耶稣而蒙拯救吧。 당신은 예수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那你也是，就是相信耶稣的时候呢，你的罪得了赦免，就不能步入到天国去了。 오늘날 교회 사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那今日的使命也是为了我这些教人传讲福音的缘故而被成立。 또 사람들 훈련과 연단시켜서 예외에 또 선교사로도 보내야 됩니다. 而且是在熏陶一些之人呢，就是差遣他作为是宣教士。 하나님 복음의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那为了就是说吹起这福传福音之号响的缘故，神召寻了我们。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을까요? 为什么神赐我们能说话的口呢？ 복음을 전하러 하나 입을 주셨습니다. 神为了让我们传福音的缘故而赐我们一张口。 자, 가정에 위에 사람 어떤 집은 개를 키울까요? 那么就是说没有家庭之人，他为什么要去养狗呢？ 개의 사명은 이 도적이 오면 짖는 일입니다. 这狗的使命是什么呢？小偷来了，它必喊叫。 만약에 개가 벙어리 개라고 하면 키울 필요가 없습니다. 要是哑巴狗的话，那我们就没有必要去养育它了。 오늘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那么这个每个时代为了冲向那些不传讲福音之人呢？ 말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말씀했습니다. 就把他们说成是哑巴狗。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我们今日当所见到一切之人，当向他们传讲这个福音。 시장 가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我们到市场上也能见到人。 학교에서도 사람을 만납니다. 而且我们到学校也能够见到。 또 생활의 현장에 사람을 만납니다. 我们在生活的现场也能见到。 그럼 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요? 那神为什么促使我去见到这一等类型的人呢? 그러나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이 사람 참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那我们很容易说，哎呀，我偶然见到你了。 그러나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但是没有偶然。 그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那么你能遇见他，这也是神在神的计划之中。 그 사람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겁니다. 而且为了向他传讲福音，而且是怎么呢？使之我们去相见的。
저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친구로부터 전도받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那么今天就是说，就是说认识了一个很好的朋友，通过朋友就成为了一个牧师。 제 동창생은 저를 끊임없이 전도했습니다. 那么我的同窗呢，就是无止境的向我传道。 저는 친구가 나중에는 절교를 선언했습니다. 而且我是最后宣言呢，和这个朋友断交。 만약 예수 믿지 않는다면 이제는 친구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那么就说了，你若不信这耶稣的话呢，我就和你断交。 그래 친구 따라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但是我后期就是跟着这个朋友去到教会，现在就是这个牧师的样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첫째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那么就是大家你们传讲福音，初次他们可能是不信。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但是到了神的时候，都会回到神的面前。 분명히 전해야 들을 수가 있고. 那么分别我们所传讲的时候，才会有人听到。 들어야 그 사람 믿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因为他听到的时候呢，才能够去相信，所以我们当去传讲。 그래서 오늘날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고. 所以说，在数多的国家，国家我们都进行传讲福音。 오늘날 전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而且向全世界，我们今天差派这个宣教士也是。 가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믿게 하려고 선교사를 보내신 겁니다. 而且去殷勤的去传讲，这是使之多人去相信的缘故。 또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为什么要去传道呢？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因为我们是福音的欠债者。 로마서 1장 14절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就说了我们是福音的欠债者。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我们通过别人进行德蒙的传道。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남에게 복음의 빛을 감는 일입니다. 那么我们传道就是为了向别人还债。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 나갈 것인가? 我怎样才能向多人进行传讲福音而还去这个债务呢？ 복음은 우리만의 소유물, 전유물이 아닙니다. 那么这个福音并不是我们自己的专用、专属用的。 자,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我们既接受了，我们要进行分享。 그래, 초대교회 때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요. 那初代教会时的时候，他们接受福音之后呢？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他们通过神的话也就得着了生命。 우리가 변화되어서. 他们就起了变化。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했습니다. 说我们变化之后要变化这个世界吧。 우리는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가까운 데부터 전해야 됩니다. 我们为了就是说背负起这福音之债的缘故，从我们的近处当传讲起来。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我们要担起这宣教的使命。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빛을 갚아가야 됩니다. 而且以至于就是到地基传讲这个福音来还清我们这福音之债。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那使徒保罗为了还清这福音之债的缘故，많은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他经受了很多的数多的苦难和怎么的受苦，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而且豁出了他的性命进行传讲福音， 그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他向犹太人也进行传讲福音，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而且向一般人也是，就是说尝尽这一切的苦难而进行传讲福音。 또 오늘날 왜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那今日的教会又怎样？又为什么当去传讲这个福音呢？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은 那哥林多前书的9章16节我们可看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说我们不传讲的话呢，就必会有祸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那上帝是我们传道的缘故，是延长了我们的寿命。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而且促使我们传道的缘故，在将我们多多的恩典倒灌给我们。 자, 이렇게 많은 은혜 복을 주셨는데 那么给了这么多的恩典和福分。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때로는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자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那么这个教会呢，是以门徒中心而聚集的教会。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고 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但是耶路撒冷的教会呢，没有进行传讲福音，步入了安乐主义。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那个时候，这耶路撒冷的教会呢，有了大逼迫。 그래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那为了保存自己生命的缘故， 사마리아로 피난을 갔습니다. 他们就怎么的逃散到这撒玛利亚。 피난 가서 고난 가운데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那么就是避难之后，从苦难之中所树立之教会就是安提阿教会。 그래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那安提阿教会呢是以信心合而为一。 세계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他担当了世界的使命。 자, 외부적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那外部性我们可看的时候呢，是耶路撒冷城应该担当这个宣教的职分。 안디옥 교회는 희생적으로. 但是安提阿教会呢是牺牲性的。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它超过了所有的人种。 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以信心合而为一。 세계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担当了世界宣教的职分。 여러분, 초대교회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大家要是所问在初代教会时的时候，就是担当传讲福音这十份最多的是哪一个教会呢？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就可说是安提阿的教会。 그들은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요. 他们就是苦难当中所建立的教会。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而且他们在困苦之中也是凭着信心合而为一的状态。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而且他们就担当了世界的宣教。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화가 임합니다. 那我们如果不传讲福音的话呢，我们的身上就会有祸，就会有着神的惩治了。 하나님 우리 물질을 주셨을까요? 神为什么赐给我们物质呢？ 복음을 내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是为了让我们使用于这福音之上的缘故。 그래서 이 물질도 생명 살리는데 사용할 때 계속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而且是这个物质呢，是为了拯救生命事工上的时候，神不断的给你供应。 그러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내 사용한다고 하면은. 那么若是不使用在传讲福音之上，而且使用在自己的事情上的时候呢？ 하나님 은혜 복이 떠납니다. 那神的福分就会离开你。 왜 오늘 우리의 건강을 주셨을까요? 为什么今日赐给我们健康呢？ 복음을 전하러 하나님 건강을 주셨습니다. 为了让我们传讲福音的缘故赐给我们健康。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건강도 소유를 주신 것은. 而且是神赐给我们物质、健康和一切的所有呢？ 전도하러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부어주신 겁니다. 是为了进行传道的缘故而神倒灌给我们。 또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而且我们为什么要去传讲福音呢？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할 때 하늘나라 상급이 있습니다. 因为德蒙拯救的圣徒在传道的时候，天上是有赏赐的。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 12章的3节是这样的去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将数多的人引领在这正路之上的人呢？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他会像星光一样永远的进行闪烁。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今日信耶稣之人都要步入到天国之中。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서 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但是到天国之中是有赏赐的人，也没有赏赐的人。 오늘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면은 若是你今天传讲了多人的话呢？ 하나님 나라 가서 면류관 받고 在神的国度上你会受受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如同但以理的告白。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就会参与到永远 像星光一样闪烁的荣耀之中了。 오늘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나요? 那么你们大家今日传道是有多少呢？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那么传道之人不但是在天国是有赏赐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而且在这世间的时候神也将福分倒灌给你。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而且在这拯救灵魂上发出你热心之人神将福分倒灌给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참으로 귀하게 사용했을까요? 为什么神将保罗使徒保罗可贵的使用起来呢？ 그런 전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他有传道的热心。 바울은 애국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那么这是保罗是外国语非常能通的人。 하나님 그 은사를 이방 사람들 예국어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那么这是神将保罗使用在传讲外邦人之上。 이런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 사도 바울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소서. 而且是在福音上传热心去传讲的使徒保罗，神将他可贵的拿起来使用。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使他担当了世界这宣教的使命。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닌 적이 있지요. 那么今日和你们在座的各位的孩子都有上学校的时候，是不是？ 졸업하는 날 어떤 학생은 졸업장만 받은 학생이 있고. 那么毕业那一天呢，有的人是单单的只拿一个毕业证。 어떤 학생은 상장을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那有的学生是得一就是说奖赏的学生。
왜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什么在同一个学校同样的去学习 졸업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상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那有单受毕业证的而且是有的是怎么的毕业证加上赏赐的呢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졸업할 때에 좋은 상을 받습니다. 而且自己追了最大的限度去努力的人呢是怎么毕业的时候不但有毕业证而且还有赏奖赏 오늘 우리 인생도 인생을 졸업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而且我们的人生也是总有一天我们会毕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갑니다. 那信耶稣的人无论是谁都可进入到天国。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但是根据你在人世间的时候你传讲了多少人你的赏赐就会有多少呢 우리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상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我们要怎么呢进行多多的传讲福音我们要在神前成为这等的国民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为什么我们要传讲福音呢? 전도할 때 내 자신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因为传讲福音的时候我的灵魂是得以成长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갑니다. 那么为别人传讲福音的时候我的灵魂会美好的得以成长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而在向别人传讲福音的时候我就会有救恩的确信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능력과 권세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而在向什么呢别人传讲福音的时候我们就担当神的能力和权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像主耶稣的门徒也是 전도로 내보내면서 像差役他们出去传讲福音的时候 권세와 능력을 줬습니다. 赐他们权柄和能力 그래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의 그런 능력이 나타났지만 那么热心去传讲福音的人是出现了这等的能力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但是没有去传讲福音的人身上是没有出现这种能力 그래 전도하면 우리 자신의 내게 영적으로 모든 면에 유익이 있습니다. 所以说在传道的时候在我灵性的全部分都是得着益处的 자, 믿음이 자라나고요. 那信心怎么成长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而且成为有能力的人 또 하나님 이런 사람을 기이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而且神将这等人将可贵的拿起来使用 여러분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大家你们希望被使用吗 열심히 전도하세요. 热心的 传道吧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希望成为有能力的人吗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殷勤的 传道吧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天天你们的灵性希望得到成长吗? 부지런히 전도하세요. 殷勤的 传道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곧 내가 사는 길입니다. 就是拯救别人乃就是你自身的更好 또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为什么我们要传讲福音呢?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路加福音 15章的 7节 전도한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因为只有传道事情是神最喜欢的事情. 만약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若是一个罪人的悔改呢?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사람을 이날 기뻐한 것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就相比那些不用悔改的99人更加的喜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那比方说有一个人他丢一丢失了一个孩子.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자식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那他就是向人给着钱说求你帮我找回我的孩子. 그러나 아무리 찾다 찾아도 못 찾다가. 但是找着找着还是没找着的情形之下.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식을 찾아 그 집에 돌려줬다고 합시다. 那么就是有一个人真的是找着了这个孩子而且그 자녀의 부모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而且这孩子的亲生父母是不知道有多么的高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요 那主耶稣是来找失找遗失之羊 잃어버린 자를 찾은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要是找了到的话呢这是神是十分的高兴 우리의 물질도 전도하는 데 사용할 때 기뻐하시고요 使用在传道之上的时候讨神喜欢 우리의 시간도 전도하는 데 사용해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使用在传道上的时候就是讨神喜欢 여러분의 모든 삶을 我们的所有生活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해 보세요 我们就是说花在讨神喜欢的事情上看看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那神将更加丰盛的倒灌给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충성을 해야 我们在神讨神喜欢的事情上越发的忠诚起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神与我们同在 하나님 기도에도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而且我们的祷告神会速速应允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我们在生活一切事情上神会将他的恩泽倒灌给我们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시작하세요. 那么今日也是大家要开始讨神喜欢的生活。 누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오늘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无论是谁今日能实践讨神喜欢的事情。 이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而且这是讨神之喜欢的事情，无论是谁都可去参与。 이건 돈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无钱的人也可以去做。 그것이 무엇일까요? 这是什么呢？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就是我们去传讲福音。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我们在神所讨神喜欢事情上发出我们的热心。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不但参与到神的荣耀之中。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而且生活在这世界上也是。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要成为受着恩泽和福分的神家圣洁之百姓了。 제2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现在我们传道学的第二讲完全结束。 충도합시다. 감사합니다. 那感谢大家，我们传道吧。